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안녕. 이거는 뭐죠?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. 확인하십니다. 어? 네. 점점 저희 팬분들 얼굴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. 여기 차 온다.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차 물 있다고 피기를 할까? 아빠 같다고. 아빠까지는 아니지 않나. 경환님 아빠예요. 네? 경환이 아빠예요. 경환이 아빠. 경환이 아빠. 설마 이름 그렇게 짓겠어요? 이름은 이쁜데. 해명을 하면 되죠. 그 딸이 저 영원히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. 딸이면. 자신 저도 제 이름 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. 왜 이렇게 지었는지. 그 이름에 민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황민. 민자. 황빈. 그렇게 우리가 또 사실 이름 따라간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지 벌릴 열차. 벌린 일은 다 이룬다는데 진짜 이때까지 했던 일은 다 이뤘으니까. 오! 제 자랑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유닛.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이제 처음 프로그램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애착이 있어요.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. 그래서 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. 그래야죠. 여러분들 여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저기 앉으실 때 은행이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잘못 앉으시면은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어? 예전에 친구, 동생 차에 탔는데 계속 그 냄새 나는 거야. 그래서 아, 동생이 속이 좀 불편한 거 같다. 그래서 저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.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안에 이 은행을 긁어가지고 차에 탄 거야. 근데 동생도 똑같이 아, 형이 속이 좀 안 좋은가 보다. 서로 속이 안 좋은 걸로요. 그래서 제가 뭐 먹을래 그러니까는 형 괜찮아? 그거 괜찮아? 아무거나 괜찮아? 이러니까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질 것 같아요. 그죠?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오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. 추석에는 또 약간 또 친지들 모이니까 감기 잘 옮잖아요. 친척 중에 감기 옮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친척에 원래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. 원래 근데 서울에 고향이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신 거 아닌가요? 가수님 보러 올라왔어요. 아 진짜요? 속초에서요. 어디서요? 속초. 속초. 네. 저 지난번 가수님 한 거. 속초가 지금 길이 뚫려서 길이 잘 나 있어요. 2시간 반 정도. 2시간 걸리나? 놀러 오세요.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까지 길 났을 때 제가 남자는 스쿠터를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. 타고 오세요. 속초 근처까지 갔었거든요. 우와. 회사 드릴게요. 다시는 안 하려고. 가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착하니까 8시간 걸렸어요. 그래서 텐트 치고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고 그랬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진짜 도로가 잘 나와있더라고. 도로가 이게 없어요. 쿵떡쿵떡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가면 보통 고속도로 가면 가다가 이렇게 그르르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가는 길에 한 번도 이렇게 꿀렁였던 적이 없어요. 대단합니다. 오토바이 텐트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오토바이 타고 뒤에 그 친구 동생이 따로 차에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었어요. 왜 사서 고생하니? 차가 가는데 왜 사서 고생해서 이걸 타고 가지? 라고 물어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시도한